성주하고 삼재하고 부딪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누가 이기냐예요. 누가 이기냐. 사람마다 틀린 거지. 어떤 사람은 삼재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성주가 이기는 거야. 응. 성주가 들었다 다 성주 운이 있는 게 아니라 성주를 받아야 성주 운이 있는 거지. 2021년도 삼재띠죠. MT분들 네.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33 분들부터 한번 볼 거예요. 네. 금띠 나가는 삼재인데 이 33살 기사생 분들은 금전 문제로 이제 조금 내가 많이 힘들 수가 있다. 사람 간의 금전 거래 하지 말으시고 내가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맞는 말해서 없으면 쓰지 말아야지. 그쵸. 그러니까는 단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조금 이제 사람을 좀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려주고 빌리는 것뿐 아니라도 뭐 심지어 진짜 뭐 사업적인 거래도 안 되는 건가요? 사업적인 거래는 해야 먹고 살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갖다가 네. 뭐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든가 네. 뭐 이런 거는 좀 하지 마르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금전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들어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45시 45살 정사생이잖아요. 네. 이분들도 나가는 삼재인데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동이 많으실 거다. 네. 부서 이동이 됐든 자리 이동이 됐든 아니면 내가 업종 변경이 됐든 내가 예를 들어 올 초에 딴 직장에 이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리를 못 잡고 3개월 뒤에 또 다른 직장을 또 움직이게 되거나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은 문서 이동이 많게는 한 두 번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좋은 문서가요? 안 좋게 움직이는 거겠죠. 나 새 직장에 들어갔었는데 그 직장에서 자리를 못 잡고 딴 직장이 얼마인데 또 움직이는 거야. 왜? 여기서 사람하고 별로 문제가 말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정사생 분들도 말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웬만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게 나아. 구설을 조금 조심. 네, 구설수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설로 인해서 조금 타격을 볼 수도 있다. 문서 쪽이나. 근데 5월달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5월달, 6월달. 근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 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 아닌 분들은 아닌 거니까 네. 정확한 건 어쨌든 간에 자세한 건 신당이지 뭐. 가자! 세 번째로 57 을사생 네. 사기 조심하세요. 믿는 도깨 발등 찍힌다. 네. 내 발등 내가 찍는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평생 내 편인 사람 없어요. 한없이 좋은 사람 없어. 그쵸? 돈 앞에 장사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평생 뭐 허용호자든 사람인데 갑자기 등 돌려가는 일이 생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많이 믿지 말으셔라. 그리고 사기 조심하셔라. 근데 그 을사생 우리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냉철해 보이지만 정이 많아서 속이 좀 깊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모두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정 많고 사람이 고프신 분들은 괜히 좀 내가 사람들한테 치이고 이렇게 당하시다 보니 아 난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럴 일이 또 있어. 아니면은 작년에 뭐 관제 문제로 이렇게 끌고 오셨던 문제가 올해도 해결되긴 좀 힘드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곱수잖아요. 일곱수인데 모든 일곱이라서 다 성주가 드는 것도 아니고 운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일곱수에 어쨌든 간에 삼재가 겹쳤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난무난한 건가요? 아니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성주하고 삼재하고 부딪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누가 이기냐예요. 맞아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냐. 사람마다 틀린 거지. 어떤 사람은 삼재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성주가 이기는 거야. 그렇죠. 성주가 들었다 다 성주 운이 있는 게 아니라 성주를 받아야 성주 운이 있는 거지. 자세한 건 해신당이지 뭐. 자해. 아 자해지. 자세한 건 해신당. 네. 알겠습니다.